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일어나 아수로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하라. 니느웨가 망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요나는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을 약탈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다면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생각하고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무서운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하였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요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 요나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스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후회를 회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후회를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뉘우침도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말로만 주님 주의 나를 지키겠습니다. 십일조를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킨 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 회개한 것에 대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진실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스로 가려던 자기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가 진실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요나같이 환난 속에 빠져나오려면 먼저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나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요나 자신은 캄캄한 곳 곧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요나를 보았을 때 요나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요나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본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였다면 그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고 다른 사람이 본 자신을 살피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본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 내리는 판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나 자신이 살펴본 자신의 형편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형편을 살펴볼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니 캄캄하여 앞뒤를 분간할 수 없고 위액이 흘러내려와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가 본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이 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니느웨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출해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좋은 예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어 주신 이름으로 부름으로 그 결과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성경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서원이란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 등을 드릴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을 기뻐하시지만 서운한 것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갚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감사의 제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금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요나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먼저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였고 그 다음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나아가 그는 응답받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요나와 같이 회개와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항상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 삼박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효과 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